자, 내일 종합주가가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면 안 된다. 자, 내일은 무조건 상방으로 쳐야 돼. 이거는 뭐 조건이 없는 거야, 조건이. 가장 중요한 구간에 지금 21선을 일봉상 깨고 내려갔지 않냐? 깨고 내려갔는데 어제 하락장의 절반을 지금 장중에 회복을 하고 지금 주가가 일부 회복을 하고 지금 주가가 양봉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자 끝났으면 오늘 추가 하락을 지금 강하게 막은 거잖아. 자 막았으면 내일장에는 무조건 상방을 쳐야 돼. 자 상방을 쳐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금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물량이 오늘 더 많이 늘었거든. 자 12시 이후로 하락 포지션이 지금 변화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쉽게 회복을 못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쉽게 회복을 못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오늘 12시 넘어가지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물량이 지금 누적적으로 더 지금 쌓이고 있단 말이야. 더 쌓이고 있는데, 그 힘을 이기려고 그러면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잖아. 무조건 내일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21선을 안착해가지고 끝나야 된다는 거야. 21선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가지고 끝나지 않으면 내일장은 추가 하락이 또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오늘 그나마 적극적으로 아침 장서부터 매수가 디커플링이 나와서 매수가 지금 들어와서 그나마 끝났으니까 지금 다행이지. 하방 압력, 하방 포지션은 지금 누적적으로 지금 더 많이 물량이 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제 하락장에 오늘 잠시 양봉을 치고 마감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절대 안심할 구간이 아니다. 자, 이거를 그냥 일봉으로 장이 뭐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일봉으로 지금 한번 보여주면, 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지. 자, 상승 추세에 이때 한번 바닥 찍고 주가가 도는 거야. 이 구간은 무조건 찍고 도는 거야. 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여기 이날 방송을 보면 이날 무조건 바닥 찍고 일단 주가가 도는 거거든. 자, 돌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주 내내 주가를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 했잖아.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대로 자, 장 막판 때 2360을 돌파를 하고 끝나야 된다고. 여기를 돌파를 하고 양봉으로 이 정도에서 끝나야 돼. 2360, 2363. 자, 그러면 흐름을, 내일장에 주가가 무조건 상승 추세로 일단 돌겠다라는 게 의지가 나오는 거야. 돌파를 못 하잖아. 돌파를 못 하고 이 상태에서 끝나면 내일장에, 오늘 야간장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은 모르니까. 오늘 어제 S&P가 그나마 상승장으로 끝나진 않았단 말이야. 음봉으로 끝났지. 자, 끝났는데 끝났으면 오늘 아침에 개파락으로 무조건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야. 시작을 못한 거 이제 반이 이제 재발락이 된 거지. 자, 오늘 이렇게 지켜줬으면 내일은 무조건 양봉으로 뚫고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 그래야 추세가 도는 거야.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자, 이거는 견딘 것뿐이지. 오늘 하루 견딘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연명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하루 연장. 자, 연장을 했으면 이 연장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지금 지지를 하고 연명을 했어. 자, 목숨을 연명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날 무조건 주가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애들, 풋옵션을 잡고 있는 애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인들은 지금 주가의 흐름을 다 알고 있는 애들이거든, 얘네들은. 그래서 내일장에, 오늘 뭐 야간장에 뭐 주가가 뭐 밀리면 뭐 내일 강하게 하방 압력이 또한번올 수도 있지. 근데 지금 계속 디커플링이란 말이야. 미국장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장이 오늘 안 떨어진 이유가 바로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그래. 미국장이 올라갔는데
못 올라가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았잖아. 디커플링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속임수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구간이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장이 오전장에는 그러다가 오후장에는 뭐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끝났는데 거의 끝나가는 중이니까. 자, 그러면 추가 하락을 강하게 막게 하기 위해선 상승세는 지금 아직 죽지는 않았단 말이야. 죽지 않았는데 상승에 대한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21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뚫고 올라가주면 그나마 안심할 수는 있어. 일단, 위험한 구간은 일단 한번 숨을 돌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올라가지 않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일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물 매도, 그 다음에 레버리, 저기 뭐 인버스, 풋옵션 매수 땡긴 사람은 내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고. 방어를 해서 주가를 밀어야 되는 구간이야. 그 포지션 싸움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에 나오게 될 거니까 잘 지켜보고, 하락장의 추세 또한 죽지 않았다. 하락장의 힘이 지금 점점 축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상승장에 대한 힘은 점점 죽어나가고, 하락장에 대한 힘은 점점 함축되어 있어서 지금 집약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얘기야. 아셨죠? 자, 이것으로 오후 시황 마무리하면서, 이제 뭐 장이 거의 다 끝나갈 시간이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오후장에 한번 S&P하고 나스닥 흐름을 한번 방송을 한번 열까? 그러면 또나또 힘드는데. 자,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